안녕하세요. 드라마 라이브 온 지재 발표의 현장입니다. 뭔가 긴장보다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 제작 발표는 처음이잖아요. 드라마로는. 그래가지고 또 쇼케이스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드라마는 저희 6명이 서로서로 맞닥뜨린 상황들, 그리고 관계, 그리고 케미를 보면은 좀 더 재밌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10대들의 그 캠퍼스, 그 학교의 느낌을 잘 살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스트라도 생중계라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이거야지. 네, 그러죠. 그러죠. 아,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들을 위해서. 아, 네. 파이팅! 파이팅 먼저.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다녀올게요. 저희 대본님들 카운터 한 번씩 보여주세요. 5, 아, 네. 4, 3, 2,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새 미니 시리즈 라이브 온 제작 발표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온에서 김민 씨 역할을 맡은 신현찬입니다. 보시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면 좋겠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갈게요. 바이요. 끝. 그렇죠. 오랜만에 유신이가 돌아왔어요.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네. 새롭다. 김유신. 네. 안녕하세요. 김유신. 지수현입니다. 네. 수능 맞이 수능 콜라 꾸미기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수능 대박 이렇게 썼거든요. 수능 대박! 라이브 온도 대박! 대박이야. 제작 발표회가 끝나고 후에 나갈 영상 촬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도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또 라이브 온이라는 드라마를 알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고 이 현장에서도 우리 동료들과 배우 동료들과 재밌게 촬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잘했고요. 앞으로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모르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라이브 김유신 그리고 그 외 저희 동료 배우들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병찬 김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